와,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 정확하게 7시에 맞춰서 켰어요. 안녕. Hello, yes. 승민아. 안녕. Hi, hi. 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여러분. 승민이의 소확행. 드디어, 2! 시작했어요. 안녕. 안녕. 반가워서 한 인사만 5분 정도 할것 같아. 잘못 눌렀나? 잠깐만. 오케이. 저녁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9월이에요. 9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9월에는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의 생일이 정말 많죠. 세 명이나 있어요, 세 명. 오늘 하루 어땠나요? 아직 5시간이나 남긴 했지만, 오늘 뭐 아침에 레슨 받고, 연습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7시에 딱 맞춰서 왔어요. 아, 그리고 어제 무대 너무 재밌었어요. 짱이었어, 스카이 페스티벌. 세곡 했는데, 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밥 먹었어요. 그리고 아까 점심쯤에 이엔이랑 숙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끓여 먹는 라면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요즘은 무슨 음식 좋아하니? 아, 뭐 똑같아요. 한식 좋아하고 찌개 좋아하고 학원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일요일인데도 학원에 가셨구나. 화이팅! 어제 무대 수고했어요.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직접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안방 1열에서 항상 응원 중이신 우리 스테이들도 너무 고마워요. Don't cut your hair. 머리 자르지 마요. 저 지금 머리 역대급으로 길어요. 이번에 좀 길러봤어요. You look so good in that hoodie. 이거 후드티 최근에 산 거예요, 최근에. 자. 뒤에 가셔야겠다. 이거. 솔컵에서. 안녕. 너무 보고 싶어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왔네. 이거 밀크티예요. 저희 1층에 있는 소울컵에 밀크티예요. 개쿨의 이상 같아요, 오늘. 후드티 되게 오랜만에 먹, 아니, 후드티를 먹었대. 아니, 후드티 되게 오랜만에 입었어요. 아니, 요새 날씨가 되게 서늘해져갖고, 그래서 오랜만에 입었어요, 오늘. 아, 방금 소울컵 어떤 분이 메뉴 추천해주셨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다. 버스도 먹고 후드티도 먹었습니다. 후드티 먹으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멀다.
How are you? 오늘 되게 기분 좋아요. 왜냐면 오늘 오랜만에 라면도 먹고 오랜만에 승민이의 소확행도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자주 올려주세요. 아, 어제 또 그 뭐야 부작용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우진이 형이랑 한이 찍은 거를 올렸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라면 맛있겠다. 내일 월요일이네요, 그죠? 아, 그럼 야식 먹기도 좀 애매하다. 야식 추천해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월요일이다 보니까 학교도 가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시니까. 안경 이쁘네. 저의 최애 안경입니다. 승민아, 노래 추천해주세요. 노래? 요새 듣는 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도 케이스 입었어요. 근데 색깔이 많이 빠졌어. 보여드릴게요. 요새 어? 됐다. 다시 됐구나. 아니 갑자기 화면이 나가져갖고 안 끊겼죠 여러분? 오오오오오 아니야. 자, 그럼 다시 노래 추천으로. 요새 태연 선배님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태연 선배님의 파인이랑 마이 보이스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을 다 들어보려고 해요. 파인이랑 그것도 되게 좋아요. 타임랩스라는 진짜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노래 한번 들어볼까? 태연? 네, 태연 선배님 노래 많이 들어요. 아, 옛날 생각난다. 막 노래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뭐야, 노래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노래 막 줄여달라고 말했었는데. 오빠의 소울컵 최애 메뉴 알려주세요. 저 아직 많이 먹어봐야 하는데 깔끔하게 밀크티도 좋아하고 또 뭐가 맛있어요? 그 파인애플이랑 딸기 섞은 거 스무디 커피 맛있던데. 파리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제시했습니까? 네, 저 파리 얘기단은 끝났어요. 부드러운 빛깔이 어울린다. 고마워요.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우리 용복이 아직도 밑에 있을 분이잖아요. 저 호텔 델루나 안 봐요. 근데 곧 볼 생각이에요. 또 있는 거. 승민이가 요즘 자주 듣는 데이식스 노래는? 저 싱미도 자주 듣고 포장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노래 다 자주 듣고. 아니 진짜 겨울이 간다랑 아니 뭐 물론 다 질리지 않지만 겨울이 간다는 진짜 언제 들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 다른 멤버들은 뭐예요? 아마 스리라차 형들은 곡 작업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몇 명은 또 영화 보고 각자 연습할 거 다 마치고 쇼핑하러 간 멤버들도 있고. 노래소리 안 크죠? 많이 저는 요즘에 노아노아노아 자주 듣고 있어요. 노아노아노아 좋죠. 궁금한 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큰 거는 없는데
그냥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다. 끓인 라면을 먹었다. 직접 끓였어. 그리고 제가 라면을 끓이고, 그리고 뭐야, 마지막에 뒷정리 막 설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엔이랑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이겨서 이엔이가 치웠습니다. 위아래 음악 앨범 그 영화죠. 자, 아이들 영화가 너무 많다. 노래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북한 줄이겠습니다. 승민아, K-콘 후기 좀 알려줘. K-콘. K-콘 후기요. K-콘 후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K-콘 저희가 또 오랜만에 갔고. 미국 투어 마친 지 거의 한 3개월 만에 다시 LA에 갔는데, 여전히 너무 뜨거웠고, 진짜 그 많은 응원봉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 이번에 인트로 등장을 되게 신기하게 했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리프트 타고 올라오거나 그냥 이렇게 열리면서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라 해야 돼, 이걸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발부터 다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올라가면은 오 점점 이렇게 밑에서부터 보이다가 2층까지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스트레이키즈 또 많은 가수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진짜 재밌게 즐기다 왔어요. 그리고 저희 또 9월에 태국 K-콘 가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화음 넣어서 부른 거 너무 좋았어요. 어제 인천 스카이 페스티벌에서 몇몇 파트를 원음을 안 부르고 화음으로 불렀거든요. 원음을 살짝 깔아놓고 천지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항상 무대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다른? 색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준비했죠. 하트 주세요. 장난이에요. 승민아, 최애 사진은 언제 올려줄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제 메모리에 그동안 찍은 사진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한 포스트마다 인스타그램에 총 10장의 사진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포스트마다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이유가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나마 나은 것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저의 최애 사진들이에요. 근데 아직 안 올린 사진 많으니까 진짜 제가 공부했기 동안에 스테이를 뭔가 이렇게 항상 함께 혼자 있는 느낌 안 들게 하려고 이렇게 아꼈다가 몇 장씩 풀고 그런 거죠.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위케이팝 최고 MC. 진짜 위케이팝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진행 같은 거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야? 진짜 많은 선배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많이 배우고 또 진짜 잘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이번에 녹화가 진짜 늦게 끝났는데 계속 끝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헤이인데 너무 고마워요. 아까 위앱에서 미니가 승민이 괴롭힐 때 제일 재밌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만큼 형 많이 괴롭혀요. 알라딘도 못 봤어요, 저. 어, 아, 그거 봤어요. 그, 원필 형? 원필. 어떻게 불러야 돼? 아, 오케이. 원필 선배님. 원필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영상편지 잘 봤어요. 그때 유럽 투어 가 있는 바람에 선배님들 편 불참을 하게 됐었는데 아쉽네요. 진짜 기다렸는데 형들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원필이 형이라고 하라고요? 안 돼요. 아직 허락을 못 받았어요. 손가락 괜찮아? 아, 네. 손가락 뭐 그냥 별거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지금. 승민은 버블티를 마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맛은 무엇입니까? 저 버블티 그냥 다 좋아해요. 잘 안 가리고 그냥 다 먹어요. 오늘 승민 오빠 너무 좋아. 아이, 또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신경 써서 입고 왔어요, 솔직히. 일기장 중에 승민이 사진은 대부분 누가 찍어도 제가 피사체를 찍다가 뭔가 아 나도 찍히고 싶다, 테이가 나도 보고 싶어 하겠구나 하면은 그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합니다. 항상 매번 다른데 이엔이가 사진 찍는 그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항상 제가 막 부탁하고 그래서 이엔이도 많이 찍어주는 만큼 많이 부탁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번이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노래만 들고 있었어. 이번에는 이거 들어야겠다. 승민아 다른 노래도 틀어줘. 마침 바로 틀었어요, 다른 노래. 아, 뭔가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 진짜 솔직하게 매 달마다 제가 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좋게 좋게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직 갈 길도 멀고 완벽하지 않은데 점점 뭔가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점점 노래가 더 재밌어지고 있고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지고 있고 진짜 옳은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무튼 점점 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선배 가수분들의 영상도 많이 많이 찾아보면서 많이 배우고 진짜 하루가 다르게 약간 노래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 진짜 열심히 해서 태희한테 더 많이 들려줘야죠. 노래 줄여주라! 오케이. 저 지금 밀크티 마시고 있어요. 승민아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고민이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스파이더맨 봤니? 네, 스파이더맨은 봤어요. 스파이더맨은 안 볼 수가 없어. 스파이더맨 진짜 봤어요. 밥 먹었어요. 공포 영화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못 봐요. 진짜 공포 영화 진짜 못 봐요. 사진 전시회 한번 여는 거 생각해봤니? 사진 전시회 전날에 상의 후에 가능하다면 열었으면 좋겠어요. 열고 싶어요 진짜로. 아직 사진 찍는 것도 더 발전해야 되고 뭔가 진짜 되게 행복한 것 같아. 뭐라고 말해야 될까? 노래 제목 알려주세요. 이거 태연 선배님의 타임랩스라는 곡이에요. 소리 줄여줘. 네. 좀 크구나. 추천곡 중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틀게요. 승민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영원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저의 곁에서 여러분들도 꼭 항상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행복한 일은 매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승민이가 좋아하는 영화는 좋아하는 영화. 전 좀 더 영화를 폭넓게 많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많은 영화를 접해본 게 아니어서. 생일 보려면 22일 남았어. 생일 케이크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생일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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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오 케이크나 커피 케이크 그런 거 맛있던데. 근데 뭔가 그냥 멤버들의 마음이 담긴 거라면 케이크가 아니어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진짜로. 오레오 맛있어 맞잖아. 티라미수. 승민이 배우고 싶은 악기 있나요? 저 사실 제가 여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두 달 동안 잠깐 기타를 배웠어요. 네. 두 달 동안 배웠는데 지금 물론 가끔씩 이제 혼자 연습하면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뭔가 더 이렇게 배워야 돼요. 조금 멀었어요. 승민아 왜 항상 같은 티만 입어요? 프리티 큐티. 하하. 네. 승민 추석 때 뭐 할 거야? 저 아마 가족들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승민이 22일 뒤에 진짜 성인 된다. 맞아요. 진짜 성인이네요. 내일부터 학교 가는데 아직 숙제가 안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관련하세요. 이거 보면서 해도 되고. 지금 어디에요? 여러분 마음속 922번 주. 승민이 좋아하는 동물 뭐예요? 저는 강아지 일단 진짜 좋아하고요. 공룡이 살아있었다면 공룡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공룡은 지금 없네요. 뭐 듣지? 여러분 뭐 들을까요? 승민이한테 벽이 있어요. 완벽. 공룡한테 먹힐 텐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안전하게 동물원에 가서 보고 싶네요. 공룡이 있다면. 뭐. 아, 그 전에 이 노래 한 번만 듣고 갑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했었던 곡. 좋아요.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산대 선배님 노래예요. 승민아, 이마를 보여줘. 안 돼. 승민이 그 안경을 쓰면 해리포터가 보입니다. 그리핀도르 슬리데리. 저는 슬리데린을 골랐습니다. 뭐야? 아, 깜짝이야! 승민이 어제 무대하다가 뭐 먹던 데까지만 보고 내가 뭘 먹었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뭐 CD를 먹던데? 아닙니다. 승민이는 4번 클 점점점 그래! 아니, 저 복근 얘기 또 나왔네. 소리바다에서 승민이 복근, 뭐, 저 복근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나중에 만들면, 그때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갑자기 되나, 이거? 이미 부러질 것 같은데. 빙수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저는 저는 못 고르겠어요. 아, 근데 그게 빙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땐 또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생각됩니다. 뭐야 이거? 승민이 생일 때 원필이가 끓여준 미역국 먹자. 원필이 형 미역국 할 줄 알아요? 오빠 올 여름에 목이 많이 안 물렸어요? 네, 저도 그렇고 저 바로 아래 침대 현진인데 현진이도 별로 안 물렸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창 더울 때 모기들이 없다가 지금처럼 가을 이렇게 올 타이밍에 모기가 많더라. 조심해야 돼.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모기 안 물리. 승민이 앞머리 없애버려.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잠깐만. 안 돼. 이거 어떻게? 잠깐만. 아 맞네. 나 오늘 그거 얘기하려 했었어요.
데이식스 콘서트 후기.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승민이의 소확행 1 첫 편 했을 때 그날을 기준으로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호주 언베일 투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언베일, 미국 언베일 투어, 그 다음에 유럽 언베일 투어. 그리고 뭐 사이사이에 미로 활동, 그리고 음악방송 1위도 해보고 부작용 활동, 또 미니 팬미팅 정말 많네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던 추억이. 자 일단 노래 받고 일단 데이식스 선배님의 콘서트 후기를 보자면 저는 정말 신나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첫 곡부터 그냥 계속 신나갖고 계속 신나고 감동받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나도 원래는 스테이키즈 콘서트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그리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생각이 좀 더 깊어졌던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즐겁다 여기서 끝난 그게 아니라 뭔가 많은 배움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면 제가 형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멤버들끼리의 케미 이런 것도 진짜 좋지만 그 각자 우선 올 보컬 밴드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 창법과 느낌 그리고 화음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그런 악기 소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 네 명의 창법이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지만 그 한 곡 안에 들어갔을 때 조화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각자 맡은 파트가 이게 끊기는 게 아니라 뭔가 멤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다 이어져야 되잖아요. 한 노래가 한 곡이 돼야 되는데 진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솔직히 한 20곡, 20몇 곡씩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합을 잘 맞춰서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직접 연주까지 다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 되게 세부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타 치시는 모습, 베이스, 드럼, 피아노 승민이 행복해 보이더라. 아 보셨어요? 아 그리고 그거 마지막에 선배님들이 저희 계신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마지막에 마이데이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돌아다니셨는데 저희가 있는 쪽으로 와주신 거예요. 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 옆으로 왔다.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막 같이 막 우와 막 하다 보니까 끝났다. 아무튼 너무 즐겁고 저 자신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그 앞에서 이렇게 올라와갖고 이 친구 이렇게 승민아 윙크 한번 해주라. 언젠가 해드릴게. 성공한 마이데이 김승민.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승민아 너 지금 되게 행복해 보여.
맞아요,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좋아하는 과일이요? 복숭아, 귤, 포도, 사과, 오렌지, 바나나, 키, 아 몰라 다 좋아요. 자, 무슨 노래 들까요? 어떤 커피 좋아요? 저 원래 단 커피밖에 못 먹었었는데 요새 아메리카노에 자주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시럽 없으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 밥 먹고 먹어주면은 그 완전 찰떡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노래 추천 받아요. 좋아하는 색깔. 저희 베이지색도 좋아하고 하늘색도 좋아하고 민트색, 보라색 좋아해요. 바닐라, 딸기, 초코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바닐라요. 태연 UR 그 노래도 진짜 좋죠. 'Cause you are 태연 UR 오케이. 아침형이에요, 저녁형이에요. 뭔가 되게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뭐가 잘 될 때도 있고 저녁에 뭐가 잘 될 때도 있고 항상 때마다 다른데 뭔가 역시 노래는 아침에는 좀 힘들고 저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뭐 모든 거를 노래로 연관지은 좀 그렇지만 뭐 아무튼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승민이 민초 좋아해. 네, 저 민초 초코 진짜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집 가면 거의 항상 먹는 민트 초코. 승민이 성격 유형이 뭐야? 아, 그거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그 유형이 뭐 먹어 있어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 했었는데 무슨 몇 배까지 질문 체크하면서 하는 거. 물고 짚고 싶다고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 MBTI 성격 이런 거 했었어요. 어, 한 진짜 10분인가 20분인가 들어서 했었어요. 승민아, 이 다음 노래 날씨 좋은 날 틀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승플리를 조만간 한번 올려야겠다. 애기장도 올리고. 최애 헤어스타일링 궁금해. 저 뭐 약간 그냥 해주시는 거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그냥 이렇게 살짝 가른 것도 괜찮고 메린 것도 괜찮고 그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 깐 거 안 깐 그것도 좋아요. 사실 얼굴만 안 보면은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엄청 채 그런 건 없어. 승민아 사진 보정도 연구해? 네 저 연구하죠. 승민아 머리 색깔 언제쯤 바뀌어? 저 잘 모르겠어요. 목 관리 비법 좀 알려줘. 에어컨 켜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전 에어컨은 절대 금지.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거 전날에는 짠 거 안 먹고 자는 게 될 수 있으면 좋아요. 목이 붓기 때문에 짠 거 안 돼요. 승민이도 체중 조절하나요? 저는 이제 먹으면은 이렇게 몸으로 찌는 스타일은 아닌데 먹으면은 이렇게 얼굴이 엄청 쪄요. 그래서 볼살이 엄청 쪄서 그런 거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이게 뭐 기본적인 홈트레이닝이나 그런 운동 같은 건 꾸준히 요새 하고 있고. 안 찌는 체질이 그죠? 안 찌는 체질인데 조금씩 체질을 안 찌는 체질이어도 삼시세끼 같은 걸 다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뭔가 얼굴이 많이 쪘다 싶으면 이제 그 먹는 음식을 조금 조절을 하죠. 승민아 오디션 꿀팁 알려줘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세요. 면접이든 오디션 어차피 그런 거 오래 안 가거든요. 뭔가 아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처음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 더 잘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저는 그렇게 오디션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주고 가겠다.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자. 승민이 MBTI 와 그니까 그 MBTI 검사를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했었는데 그 뭐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그거 찾아주시면은 유형이 뭐뭐가 있는지 찾아주시면은 제가 그중에서 골라볼게요. 승민아 그 안경을 쓰면 해리포터처럼 보인다. 다시 검사하자. 핑크 머리 가자. 아, 핑크는 이엔이만 좋아할 수 있는 거. 아, 저 안경 좀 새로 살려고요. 그 찐 안경 말고 잘 없는 거. 체리 승민 뭐야? 언제 볼 수 있냐고요? 데뷔 때 했던 거인데 잠깐만요. 노래만 하나만 바꾸고 올게요. 아까 제일 기대했던 거 유형 16가지 한 검사 다시 하자. 많구나. 다시 해볼게요. 저 호텔 델루나 아직 안 봤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돌려보려고요.
빙수 어떤 빙수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 망고 빙수도 좋아하고 딸기 빙수도 좋아해요. 과일 빙수 되게 좋아합니다. 스테이는 숙소 안경 승민이도 좋아요. 쫙 안 돼요. 5세컨즈 of summer 그분들 노래 알아요. 영블러드도 되게 좋아하고 아 최근에 나온 것도 들었는데 되게 좋아해요. 산을 좋아하니 바다 좋아하니 저는 두 개 다 좋아해요. 옛날에 산 등산하면서 오이 챙겨서 이렇게 먹었던 것도 기억나고 바다는 언제나 항상 좋죠. 가면 마음이 되게 정리되는 곳. 승민이의 V앱을 7시에서 다행이다. 호텔 델루나 마지막 회 봐야 되거든. 그게 오늘 하는군요. 당신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점 이거 아직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도 남아있는데 승민이 너 내어 베이비 무슨 빌딩 하는 거지. MBTI 성격 검사 요새 유행인가 보네. 이게 그 말씀대로 많이 어 하트 천만 개 돌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승민아 나는 호텔 델루나 아마 V앱 오래 하자. 알겠어요. 오래 해야지. 승민아 최근에 쇼핑한 거 있어? 이거 아 최근에 쇼핑한 거 일어나서 보여드릴까? 아니 안 보이는 것만 이거 어떻게 보여? 이렇게 해야 정신이 보일까? 네, 오늘 이런 곳이요. 모자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괜찮아서 샀어요. 오빠 학교 가기 싫어요. 가지 말까요? 안 돼, 가야 돼요. 그냥 빠지면 안 돼. 승민아 그린티 좋아해요? 네, 저 녹차류 좋아합니다. 승민아 왜 요즘에 반바지 많이 입어? 반바지 편하고 괜찮아요. 반바지 좋아요. 자기 전에 뭐 해요? 뭐 주로 알람 맞추고 내일 할 것들 정리 계획 짜는 거? 몇 시에 연습하고 몇 시에 뭐 이런 거 다 약간 생각해놓고 자는 편이에요. 반바지 좋아. 네, 여러분들 반바지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있어? 뭐 계속 하나씩 채워나가는 중이에요. 버킷리스트 오래오래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거. 승민아 너 팔찌 있는 거 좋아하니? 저 액세서리를 잘 안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액세서리 뭐 목걸이 이런 거 무대에서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형 누나들이 해주시는 거 아니면은 개인 사복으로는 잘 안 해요.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걸이도 없고요. 승민아 곧 생일인데 생일에 하고 싶은 거 있어? 생일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노래 한번 듣고 갈게요.
우리 노래 한번 듣자. 그러면 다음에 노래 겨울이 간다 듣자. 알겠어요. 겨울이 간다. 승민아 동아리에서 D9 쳐서 성빈이 생일날 대회 나가서 2등 했어요. 칭찬해주세요. D9 안 힘들어요? D9 진짜 힘들어요. 승민아 어떤 음악 좋아해요? 저 안 가리고 다 잘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에요. 장르는 가리지 않아요. 승민아 고딩 같아. 아, 내가 성민이야. 아 맞아 그 스테이 팬시 키트 도착하셨다고. 어때요 사진 찍은 거? 괜찮아요? 다 괜찮게 나왔죠. 괜찮나요? 키트? 너무 좋아? 최고요? 그거 옷 아마 그거 입고 했을 텐데 우리 하이스테이 그거 했던 거 팬미팅 했던 거 사진 진짜 너무 심하게 예쁘던데요. 오늘은요 하트 달라고요? 하트 하트 그 다음에 하트 그 다음에 하트 그 다음에 하트 또 뭐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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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추위 진짜 많이 타는 편이에요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전 둘 다 못 보여. 머리 안 자르니? 달라야죠, 곧. 지금 되게 길어요. 나 숙제 해야 되는데 지금 승민이 보고 있어. 승민아 노래 응 다르게 부르는 거 색다르고 좋아.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매번 다르게 색다르게 보여주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위로 다섯 번 더 듣자. 알겠어요. 위로 다시 틀어놓을게요. 승민아 제일 좋아하는 태연 선배님 노래 뭐예요? 저 타임랩스 되게 좋아합니다. 타임랩스 좋아합니다. 너 파란색 후드티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요. 잠깐만요. 제가 모자를 거꾸로 쓰고 싶은데 잠깐만요. 거울을 한 5초 동안만 보고 볼게요. 잠깐만. 있다. 제어가 안 되네 보니까. 됐나?
개구장이 근데 별로인 것 같다. 정말요? 모자가 세 개요. 플라이 올 데이. 아니야, 예뻤는데. 뒤로 쓰는 거 좋아요?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자, 노래를 바꿔봅시다. 식민이는 라식 안에 사실 렌즈가 조금 이렇게 막 촬영 시간이 긴 거나 그런 거 하면 조금 눈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고민을 해볼래. 노래는 전주가 아주 길어요.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야. 승민아 V앱 자주자주 와줘. TMT? 별 생각? 별 생각. 다음 곡을 다음 활동 때는 응원법 쉽게 부탁해요. 어려웠구나, 부작이. 어떤 믹스테이프를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2번이랑 4번 4번 멋있어. 어떤 노래냐고요? 이거 샘김 선배님의 Sun and Moon이라는 노래예요. 'I need screenshots' 지금 해요? 지금 해도 돼요. 난 3번이 제일 좋아. 하긴 지금 또 수능 시즌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3번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3번. 어느새 다 마셨어. 부작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조역이요. 알고서 또 날 떠나서 자기 마음에 흔들리고 있을까. 처음에 유노 커서랑 두두둥 바뀌는 그 구간이 되게 좋아요. 사운드가 되게 좋아서 웅장해서. 승민이 시력 몇이야? 저 마이너스 5점 몇이에요. 되게 좋지 않아요. 저 안경을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모자 뒤로 써줘. 알겠어요. 끝나? 눈 질려.
됐다! 뒤로 쓰는 거 너무 잘 어울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배고파요. 아직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이거 보고 얼른 드시길 바랍니다. 승민아, 씻을 때 어디부터 씻어? 저 머리 샴푸부터 합니다. 이거 왜 궁금한 거예요? 승민이 좋아하는 말 알려줘. 저 얼룩말이야. 백냥스쿨 폐교했나요? 아니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아니, 자꾸 씻는 순서. 그, 왜. 데이식스 콘서트 후에 아까 정말 길게 얘기했습니다. 스쿨 라이프 오랜만이다. 에어팟 이름은 아직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냥 강아지 이모티콘의 체리 이모티콘. 승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키즈 안무? 저 그 편이라는 곡에서 마지막 후주에 댄스 브레이크가 있어요. 댄브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아무튼 거기에 두둔두둔두둔두둔두둔 착 이렇게 날개로 벌어지는 그 안무가 있는데 스텝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안무가 있어요. 일자로 있다가 댄스 브레이크 시작해서 두둔두둔두둔두둔 이렇게 벌어지는 그 구간을 되게 좋아해요. 밟힌 적 없는 길에서 승민의 목소리 되게 좋아해요. 본신의 힘을 다해 녹음해서. 파란색 염색하라고요. 파란색.
종민은 스테이가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애칭 같은 거. 애칭! 애칭 제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애칭 제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볼게요. 승민아 완전 흑발도 보고 싶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자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있지? 모자 이거 그냥 그거 뭐라 해야 돼? 베이지색 모자예요? 캡이에요? 야구 모자. 안경 그림자 수영 같다고요? 의해 오래 해줘서 너무 좋아. 1시간 6분째예요 여러분. 피자 파스타 둘 다 좋아요. 제일 재밌는 투키즈는 뭐예요? 저 민호 형이랑 찍었던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 진짜 팬십 브이앱에서 민호 형이 저 막 피곤하게 만든다고 막 그래갖고 진짜로 먼저 말 안 걸어요. 장난이고요. 오늘 의외로 그 댓글이 없네. 저 막 그거 되게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창빈 형이랑 곡 작업한 거. 아 여기에 그림자가 지는구나. 그러네. 아, 자, 이거 보니까 야! 의외로 진짜 그 댓글이 없어. 그, 창빈이 형이랑 복잡한 거. 어, 아까 계속 댓글 달았는데 묻힌 거거든요. 나 진짜 지금 하나하나 다 읽고 있는데, 그게 묻히나 보여. 나 진짜, 승민이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 아니요, 없어요. 승민아, 눈 안 아파? 네, 눈 안 아파요. 야, 봐요. 창빈이 형이랑 곡 작업한 거, 완성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할지 지금 아직 조금 많이 상의 중이에요. 그래서,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어. 아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먼저 아까 스테이가 얘기를 했었구나. 내가 이걸 못 봤어. 그거. 내가 뭘 못 본 게 아니라. 잘 못 본 거지. 스테이 댓글 못 봤어. 빨려고. 믹스테이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스포. 뭔가 많은 분들께서 약간 의외로 생각하실 것 같은 그런 조합. 뭔가 강렬한 창빈 형과 저의 조합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직접 한번 써보고 멋있다. 스포 알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짱! 승민아 복숭아랑 사과 둘 중에 뭐 더 좋아해? 너 복숭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량 가자. 청량 혼밥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있어. 까르보나라 파스타에 베이컨이 들어가. 그거 맛있거든. 그거 혹시 추천하냐? 버거, 네, 맛있어. 좋아요. 아니, 별 생각도 벌써 몇 번째 듣는 거야, 이게. 뭐 듣지? 이거 한번 듣자. 자, 여러분 지금 어느새 1시간 11분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탕수육 먹으면 찍먹이야 아니면 부먹이야? 뭘 것 같아요? 제가 캡처 타임을 드리는 동안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캡처 타임 한번 갈게요. 아,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수민아, 원래 반복재생으로 노래 많이 들어. 네, 저 원래 노래 들을 때 거의 막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노래만 듣기도 해요. 왜냐면은 한번 들을 때는 목소리 같은 거, 그 가수의 보컬 그런 거 듣다가 악기 들을 때도 있고, 뒤에 되게 좋은 사운드가 되게 많아요. 곡마다 그런 거 듣고, 한 번은 반주 듣고, 한 번은 악기 듣고, 한 번은 뭐 코러스 화음 같은 거 들어보고, 되게 다양하게 여러 시점으로 관점에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찍먹인지 부먹인지 한번 맞춰보시고 저는 캡처 타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다시. 괜찮았어요? 아, 보자. 앞으로도 한번 또 끊을게요. 이런 머리 정리가 안 되는 거. 안 돼. 에이. 자, 갈게요. 아, 머리가 정말 답이 없네. 실수 들어요. 뭔가 이렇게 오래 하다 끌라니까 진짜 끄기 싫다. 찍모 손뽀뽀. 아, 맞다, 손뽀뽀가 있어. 하고픈 건 다 해. 찍먹 맞아요. 저 찍먹이에요. 무조건 찍먹. 왜냐면 부먹하면은 이게 뭐라 해야 돼. 이게 그 소스가 그 바삭바삭한 맛을 다 가져가거든.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랜만에 거의 7개월이죠. 그때 2월 달에 하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9월 1일에 이렇게 오랜만에 수민이 소확행 했는데, 여러분 행복한 9월달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물론 9월에 뭐 더 올 수도 있어요. 뭐 마지막은 아니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아직 저녁 못 드신 분들 꼭 드시길 바라고요.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왜냐면 내일부터 바쁘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낼 테니까 건강도 조심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항상 열심히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가수가 될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뭔가 소감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덩달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저 이제 진짜 갈게요. 아 마지막 그거 한번 해보자. 필터 그거 공룡 아아어 이거 아 하는 코에서 화내네. 아 아 안녕 저희 진짜 갑니다. 마지막은 필터 없이 진짜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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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써야 되는구만. 진짜 안녕.